겁나 사랑해. 가자. 내 인생 이제 시작이구나. 당신 뭐냐고 왜? 왜? 예, 자 일단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박서준입니다. 아~ 자 일단 저기 올 초부터 저희가 좀 박서준 씨를 모시려고 연락을 좀 계속 드렸었어요. 네, 그죠 그죠. 네. 네, 드디어 근데 오늘 좀 나오셨네요. 우리 원래 서준 씨가 아 이게 본명이 아니에요 박서준이? 아, 네 본명 아니에요. 어 그럼 본명이 원래는 이제 용규인데. 박용규. 아~ 네네. 아~ 약간 박영규 형님이. 아 그런 얘기도 많아. 아 좀 아 그러네. 고등학교 때 저만 보면 다 장인어른. 그러니까 워낙 그때가 승풍산부인과가 인기가 많았더라. 맞아, 맞아, 맞아. 아 그랬어요. 아니 근데 이름이 뭔가 박서준하고 잘 어울려요. 그러면 이제 활동을 하면서 예명으로 이제 쓰시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제 좀 낯도 많이 가리고 좀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뭐 식당 가서 주문도 못할 정도로 믿기지가 않는데? 네,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사실 뭐 제 이름 딱 이렇게 얘기하면서 발표하는 것도 뭔가 이름을 부르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진짜 그러다가 이제 데뷔를 생각하게 되면서 작명소를 한번 가봤었어요. 작명소를 가봤는데 원래 자기 이름을 좀 부르지 못할 정도로 쑥스럽고 그러면 많이 불려지는 이름으로 바꾸는 게 맞다라고 하셔서 시준이라고 지어주셨었어요. 시준, 시준. 작명소에서는. 네. 아, 근데 제가 거길 갔다 와서 런닝머신 이렇게 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시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점을 하나 딱 찍어봤는데 거기 괜찮은 거 같아요. 서준? 아 일단 시준으로 시작했는데 거기에 점을 찍어서 완성을 했네. 예. 말 그대로 활용 점정이었네요. 진짜. 그러네, 그러네. 어우 진짜 그러네. 몰랐어. 박서준 씨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너무 잘했다. 최근에 이거 한번 그 얼마 전에 이제 태영 씨가 옛날에는 이제 밥은 형이 사는 거야 하면서 아 서로 같이 맛집도 가기도 합니까? 네. 저희끼리 좋아하는 맛집들도 되게 많이 찾아서. 요거 계산 좀 어떻게 뭐 더치페이 합니까 아니면 좀? 옛날에 그 서준 형이 저한테 얘기했던 게 이런 건 형이 내는 거라고. 근데 요즘엔 개꿀맛 하고 막 가더라고. 개꿀맛. 잘 먹고 갑니다. 가더라고. 잘 먹고 갑니다. 그거 맞아요? 좀 기억에 오류가 있지 않나. 왜 왜요? 제가 사실 개꿀이라는 워딩은 쓰지를 않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그러니까 게이득인데 개꿀은 아 개꿀은 아니고 게이득이다. 네. 요거 아 좀 정정을 하고 싶어요. 어쨌든 그 뜻은 맞네요. 이제 뭐 같은 느낌이지만은 이제 단어는 다르네요. 게이득. 네. 그런 워딩을 쓰지 않는다. 좋아요 좋아요. 개이득이었다. 예. 좋아요 좋아요. 아니 그 저기 사실 서준 씨하고 우리 조셉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인연이 있어요. 저희가요? 예전에 그 조세로이로. 예. 제가 그때.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제가 뭐 다른 뜻이 아니라 제 2018년 말부터 2019년 초의 머리를 보면 헤어스타일이 그 머리 스타일을 하고 다녔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내가 먼저 했는데 그러니까 뭐 제가 먼저 했어요라기보다는 그냥 그 헤어스타일을 그냥 했었다 정도. 근데 저도 인정하는 게 원래 형님 먼저 하셨고 그건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뮤직비디오가 조금 근데 편성을 좀 해보려고 그걸 보셨네요? 봤습니다. 그 많지 않은 조회수 중에 한 분이 서준 씨가 현재라도 바보야 너 왜 그래 알면서 요때 그 조세로이로 활동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조셉에게 그냥 새로이 태어나길이라고 그러니까 좋은 일 많이 해서 좋은 일 이승에서 많이 해서 새로이 태어나게 우리 이제 저 위에 갔을 때 딜을 한번 해보시길 그렇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한번 좀 제가 다시 한번 태어날 수 우주 해서
다시 한번 태어난다면 예, 약간 비슷한 느낌으로. 네. 이게 네. 그 제목이 이제 경성 크리처. 예, 경성 예. 크리처라는 오. 제목을 가진 작품이고 2년 정도 촬영을 했어요. 아, 이거 꽤 오래 했네요. 네, 시즌 2까지 물론 중간에 한두 달 정도 쉬는 시간은 있었지만 오. 1945년도 오. 배경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 배경에 어떤 한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제 괴물, 크리처가 탄생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내가 들어가야겠어요? 지금 몽성병원 안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이제 생존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청춘들의 얘기 이런... 아... 약속 하나만 합시다. 죽지 마시오. 요거 이제 우리 한소희 씨가 네네네. 아~ 아니 이게 사실 한소희 씨가 예능에서 한 번도 뵌 적이 없어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궁금하긴 해요. 한소희 씨는 어떤 분이에요? 안 그래도 제가 유퀴즈 이제 출연하게 됐다고 하니까 되게 부러워하면서 자기는 조금 더 경력이 쌓여야 나갈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아 그래요? 네. 아닐 텐데. 오, 얘기 들어보니까 한소희 씨랑 촬영하면서 한 2년 가까이 촬영했는데 낯가림이 심해가지고 두 분이 좀 이렇게 말 놓고 지낸 지가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요. 제가 언제부터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말을 잘 못 놓겠더라고요. 아... 뭔가 좀 결정적으로 뭐 생겼나요? 말을 놨다가 뭐... 말을 놨다가 그쪽에서... 싸움이 났다거나 아니면 왜 갑자기 말을 놓으시죠? 네, 뭐 했다거나 아니 뭐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아니었는데 네. 좀 더 존칭도 쓰고 존중을 해야 더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그 저 서준 씨가 올해 정말 열일했습니다. 이게 이제 경성 크리처 외에도 더 마블스 캡틴 마블의 남편 얀 왕자님으로 첫 헐리우드 진출을 또 했습니다. 요거 이제 니아 다코스타 감독님이 이태원 클라스를 보고 그 인터뷰가 많이 기사를 통해서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처음에 연락이 온 게 콘크리트 유토피아라는 작품을 촬영을 하고 있을 때 그 마블 스튜디오에서 메일이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줌 미팅을 좀 하자. 줌으로 그 당시에 맞아요. 했는데 감독님이랑 미팅을 한 거예요. 니아 다코스타 감독님. 네, 근데 저는 이제 영어도 제가 사실 잘 안 되고 하니까 근데 나는 영어를 잘 못해서 사실 이거를 내가 출연하는 게 괜찮냐 괜찮은지 모르겠다 이랬는데 근데 너가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해서 캐스팅을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이야. 아니 그 좀 어땠습니까? 이게 좀 헐리우드 사실은 저희가 익숙하진 아직도 않아요. 헐리우드 예전보다는 많이 좀 우리가 좀 이제 헐리우드하고 좀 가까워지긴 했습니다만 가까워지셨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비해서 저는 예전에 비해서 우리 뭐 가끔 가시는 거 자기야 우리 내가 아니고 네네네. 이제 우리 주변에 이제 우리가 서준 씨도 있지만 네. 뭐 마동석 형님도 그렇고 네 그렇죠. 헐리우드 좀 어떻게 좀 촬영 이 분위기가 우리랑 좀 다릅니까? 가장 재밌었던 건 거기도 주말만 항상 기다리더라고요. 아, 거기 계신 분들도 네. 주말에 쉬어요? 네 쉬어요. 금요일까지만 딱 촬영하고 그러니까 6시부터 6시까지 찍고 다 퇴근이고 새벽 6시부터 6시까지요? 네. 금요일만 딱 하면 토요일, 일요일은 촬영을 안 해요? 안 해요. 우리는 토요일, 일요일도 그래도 뭐 일 있으면 하잖아요. 거기는 그냥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이렇게 하고. 거기만 딱 하고 주말에는 딱 쉬고 거기 저기 얘기 들어보니까 막 그 뷔페 같은 거 쫙 뭐 식사 때마다 이렇게 뭐 들은 얘기예요. 예 뭐 가본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없어요? 뭐 다른 현장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야외 세트도 있고 막 이래서 대부분 트레일러에서 대기를 하는데 오 침대도 있네. 여기서 살아도 되겠어. 그러면 이제 스텝 밀이랑 이 캐스트 밀이 좀 다르기는 해요. 스텝 밀과 캐스트 밀. 그래서 연출부에서 이제 갖다 주고 그러면 이제 트레일러에서 먹고 뭐 좀 나와요? 매일 달라요. 매일 뭐 어느 날은 막 농어 스테이크 뭐 어느 날은 뭐 햄버거만 나올 때도 있고 매번 달랐던 거. 아 근데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좀 약간 국물이 좀 땡기실 텐데 점점 이제 고추장 가져가게 되고 약간
좀 그래. 그러니까 네. 니아 다코스타 감독님이 제일 좋아하는 연예인이 재석이 형이에요? 아니 그 뭐 기사로 저도 봤어요. 아 근데 그 감독님이 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직접적인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 감독님이 한국 문화를 진짜 좋아하세요. 제 학창 시절에 뉴욕에 보딩 스쿨 다니면서 친구들이 한국인이 많았나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 드라마를 좀 보시고 친구들이 야 지금 이태원 클라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고 이렇게 연락이 오고 그래서 어쨌든 한국 그 배우들이랑 뭐 유명하신 분들 많이 알고 많이 아시나 보네. 네. 야 이거 잠타면 저 감독님 또 좀 연락 한번 오실 수 있겠는데? 왜냐면 오해하지 마시고 다른 행성 외계인으로는 충분히 예를 들면 아니 다른 행성 외계인이라니. 어찌됐든 간에 얀 왕자도 외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얀 그렇긴 하지 그렇긴 하지. 아니 근데 감독님 일단 뭐 혹시라도 콜 오시면은 제가 한번 예. 감독님 또 그렇게 또 예, 얘기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예, 해볼게요. 요게 이제 마블이나 이런 그 해외 작품들 이렇게 비밀유지 계약서 같은 거 쓰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요? 그날 찍는 대본 같은 경우를 이렇게 명찰처럼 요만한 걸로 이렇게 명찰에 명찰을 줘요. 이게 있어야 출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본을 껴서 줘요. 오늘 찍는 거를. 이게 이제 외부로 유출이 안 되니까 네, 다시 반납하고. 처음에 스크립트 받을 때도 이제 인쇄가 안 되는 파일로 받아서 보고. 인쇄가 안 되는 파일로? 네. 야 이런 거 되게 철저하구나.